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 국민 간식으로 여름철 발미로 사랑을 받는 옥수수. 저희 괴산군 대학살 옥수수는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 대학살 옥수수 최고! 괴산의 명물 대학살 옥수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991년 시험 재배로 탄생한 이후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달콤한 맛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살 옥수수 만나러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데다 유기농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한 충북 괴산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옥수수를 만날 수 있다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신나는 농부예요. 괴산 명물 대학살 옥수수를 30여 년 동안 재배해온 대학살 옥수수의 명인, 오늘의 주인공 이강선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오면은 특별한 옥수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옥수수가 특별할 게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살도 아니고 대학살. 큰 대학교의 대학살이라 맛이 네. 아,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아니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대학살 옥수수는 괴산군 장현면 출신 최봉우 박사가 지역 농민의 농가 소득을 위해 시험 재배한 후 이곳 장현면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해온 괴산의 명물입니다. 저희들이 한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최봉우 박사님이 개발하기 한 2, 3년 후에 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아마 시작한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옥수수가 엄청 작고 볼품이 없었었는데 그 맛은 대한민국의 최상이었다고 봐요. 오늘의 미션, 괴산대학 찰옥수수 수확입니다. 제가 옥수수 따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확하는 거예요? 아, 대학차로는 꼭 낫으로 수확해야 된다. 아니, 옥수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뚝 하고 꺾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대학차 옥수수는 딴 옥수수는 이렇게 붙어서 손으로 이렇게 꺾으면 꺾여지는데 대학차 옥수수는 이 기장이 길어서 꼭 낫으로 채야만 상품이 돼. 지난 3월에 파종한 이후 정성껏 재배해 드디어 첫 수확을 하는 날,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소문난 괴산 대학살 옥수수를 열심히 수확합니다. 와, 수진 씨, 낯질 좀 하는데요. 농부님! 아니, 옥수수는 언제 삶으셔가지고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센 거예요. 센 거요? 예. 아직 안 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도를 측정해야 돼. 밤마다 다 다니면서 아, 이게 딸 때마다 제가 먹어보거든요. 당도 측정하기 위해서. 당도가 이 정도면 13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래요. 수진 씨도 먹어보고 표현 좀 해주세요. 어때요? 달아요? 네? 어, 이렇게 먹었는데 엄청 단데요? 네, 달아요. 원래 대학살 옥수수가 원래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많아요. 최고! 최고! 이날은 괴산군에서도 아주 특별한 날이니만큼 많은 분이 함께 대학살 옥수수를 수확하고 직접 수확한 옥수수를 시식까지 해보며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한 1,530가구가 이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한 230억 정도, 230억 정도 되지만 또 이 옥수수 후작으로다 절임 배추를 배추를 심어요. 거기서 배추가 소득되는 게 한 500억 정도. 그야말로 괴산군의 효자성. 괴산군은 그 석회질 토양과 일교차가 큰 그
낮춘 본행지 지역이라서 대학철 옥수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업군으로서 대학철 옥수수도 이제 유기농업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괴산 대학철 옥수수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데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이었는데요. 괴산 곳곳에 원두막을 짓고 옥수수를 판매하며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혔답니다. 농사를 지갖고 판로가 없으니까 장사꾼들한테 넘기니까 품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재값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농사지서 내가 직거래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원두막을 한 거예요. 길가에 원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옥수수를 삶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니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단골도 확보하면서 괴산 대학철 옥수수의 몸값이 높아졌답니다. 7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부터 나오면 10월 중순까지는 나와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면 어느 정도 팔아도 되죠? 많이 팔죠. 얼마나? 언두막에서 파는 것도 200자루 이상 팔으니까요. 하루에 파는 게. 옥수수 사세요. 수진 리포터도 옥수수 판매에 나서보는데요. 아니 수진 씨, 그래서 옥수수가 팔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사러 오셨어요? 한 말해요? 뭘 딴 거죠? 오늘 딴 거. 이거 다 오늘 딴 거예요. 네, 계산하시고. 감사합니다. 대학철 옥수수 잘 알고 오신 거예요? 괴산 사람입니다. 단골 분이시구나. 읍내에서 다시 옮겨. 아,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옥수수 팔았다. 제가 팔은 거예요, 사장님. 제가 팔은 거죠? 제가 팔았다. 여기 게 제일 맛있대요. 얘기만 들었는데 맛있네요. 여기서 괴산까지 좀 먹어봐. 들려 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톡톡 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찰져 이렇게 붙어 옥수수가 이렇게. 서울서 택시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문경 쪽에서 이제 양로원 하시는 분들이 노인네 분들 연하다고 갔다가 이제 한 20년 넘게 단골 손님들이 오셔갖고 해마다 사갖고 가셔요. 그리고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대학철 옥수수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가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공은 왜 하는 거예요? 아, 두 가지가 있어요. 홍수 출하기 때 너무 많이 물량이 있어도 옥수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걸 가공해서 겨울에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생물보다는 가공을 더 원해 소비자가. 그래서 또 농가 소득도 있고 소비자들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한 걸 원하니까 저희 가공하고 있어요. 냉동 가공 옥수수는 수확한 옥수수의 껍질을 까고 솥에서 삶은 후 영하 40도 급냉실에서 이틀 정도 얼리는데요. 꽁꽁 원 옥수수를 냉동실에 보관한 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 반응이 좋대요. 진공 포장을 해서 살균을 해서 냉동 40도에 집어넣었다가 포장해서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전국으로 다 제주도까지 2, 3일 있어도 녹지 않을 정도로. 와, 냉동 옥수수인데도 똑같아요.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친환경자재를 사실 많이 써요. 그리고 당도 높은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넣고 생산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맛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옥수수에 300평에 10만 원 했다라면 여기는 15만 원 투자를 해.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그래서 장현 걸 많이 찾고 괴산 걸 많이 찾아요.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재배했습니다. 괴산 대학 찰 옥수수! 산 좋고 물 좋고 무엇보다 맛있는 옥수수가 자라는 곳 유기농의 고장 충북 괴산입니다. 당도가 높아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맛있는 대학철 옥수수. 여러분도 지금 만나러 떠나보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고 좋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참았어요. 대구 녹색학습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야외 학습장과 실내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곳입니다. 야외 학습장에서는 다양한 풀, 꽃, 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직접 전시 체험물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슨 잎사귈까요? 덩굴 식물. 자, 이건 아이비예요. 아이비는 우리 말로 송악이라고 해요. 송악 해보세요. 송악. 쭉 자라면서 중간 중간에서 또 솔잎이 또 나온대요. 그리고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포유 기후 체험이라고 아이들과 같이 숲을 다니면서 숲의 역할과 그 다음에 지금 기후 위기로 문제가 되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나무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지구 표면에 6%가 습지랍니다. 6%가 습지인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대단해요. 지상 생명체의 60%가 습지에 모여 산대요. 이 우렁이가 물 입기에 쌓여가지고 요래가지고 숨어 있어요. 물 속에서 숨어 있고 자 여기다가 놔줘 볼게요. 자 이건 좀 더 커요. 많이. 아니야. 가져가주세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되는데 물에 담아서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통이 없어요 지금. 통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로도 통 같은데 우유팩 같은 데다가 키워보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선생님 여기 잡아갖고 친구들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콘크리트 속에 둘러싸여 있다가 이렇게 자연이 너무 푸르게 펼쳐진 곳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또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영이가 너무 징그려갖고 우영이 아이 보니까 너무 터지는 것 같아. 너무 징그려도 빠질 것 같았어요. 재미없었어? 재미있었긴 한데 너무 무서웠어요 우영이가. 전시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남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포에 생각하는 이야기는 에너지였어. 그래서 첫 번째는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선생님 두 개씩은 다 줄 테니까. 대구 녹색학습원 탄탄대로 탄소중립학생위원회는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학생 자치회와 연계하여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학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한 환경 생태 시민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학생위원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까? 너희 안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완전히 많이 모았잖아? 현수막을 달고 현수막에는 저희 비전이랑 다른 부재를 적고 일단은 모으는 거는 플라스틱하고 종이 캔을 모으고
직접 환경을 친구들이랑 같이 지키고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 뿌듯하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플라스틱 페트병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텀블러도 학교 갈 때 텀블러 물통 챙겨서도 가고 재활용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 사용 중인 포스터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해서 칩을 받아서 심어서 이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요. 1학기 때 동안 점심시간에 환경 관련된 영상 같은 거를 시청을 하는 활동을 했었고 콩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이 판매한 기부금으로 1등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막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어서 네, 그런 활동이 재밌고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계기로 또 이런 좋은 활동과 캠페인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이런 활동 같은 거를 많이 못 해봤는데 하게 되어서 좀 되게 약간 신기해요. 뭔가 이런 활동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블로깅이라는 뜻은 블로커 업이라는 스웨덴 말로 상을 줍다라는 뜻과 워깅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뛰면서 운동하면서 다 같이 뭐를 하는 거? 쓰레기를 줍는 그런 신개념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쓰레기가 있어도 그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좀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조깅한 것처럼 운동이 되나 봐요. 아, 네. 생각보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 업사이클링이랑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를 배워서 뜻깊었어요. 저희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니까 실제 이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우리가 우리 동네 자칭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숨겨진 노래 재능을 뽐내고 동네 이웃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는 흥겨운 자리인데요. 각자의 끼와 재능으로 무대 위를 꽉 채운 마을 주민들. 노래로 하나 되는 온마을 노래자랑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피디님, 저희 오늘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여기 그냥 아파트인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찾아가는 곳이요. 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방송을 만드는 마을 방송국이래요.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요.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방송을 만드는지 진짜 궁금한데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맞는 거죠? 여기?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간.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온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음악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온마을 사람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영숙입니다.
당구 환설 지역 주민 오마일 노래자랑이 오늘 오후 7시에 당구관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와, 아니 마을 방송국이라서 그냥 작은 방송국이겠거니라고 하고 왔는데 지금 장비며 여기 부스며 네. 진짜 방송국 맞네요. 네. 온마을 방송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방송국인데요.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좀 증가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고정 프로그램으로는 온마을 데이트, 온마을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넷째 주에는 노래자랑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자랑도 참여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서만 하지 않고 바깥으로 직접 나가서 지역 주민분들을 더 많은 곳에서 만나 뵙고자 네,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웃음 짓는 화창한 날. 특별한 무대를 만나러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노래자랑에 앞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네, 그런데 이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여기 음이, 영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참가자들 모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온 분들이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 즐기려고 왔고요.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이 같이 무대에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노래 잘해요? 네, 너무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고 그래가지고 좀 저는 지겹지만 모두에게 이동수 화이팅! 화이팅! 친구는 학생이죠? 네, 저 중학교 다닙니다. 지금 무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혹시 네. 떨리지 않아요? 기분이 어때요? 앞에 또 들어보셨고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긴장되네요.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저 이제 미운산을 부릅니다. 중학생이 미운사례를 부른다고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지 목소리부터 뽕필이 장난 아니죠. 네. 혹시 어떤 분이 우승할 것 같은지 혹시 느낌이 오세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네. 여덟 번째 참가자가 우승하지 않을까. 여덟 번째 앉아있는 분밖에 네. 아니셨어요? 본인이요? 아, 그런가요? 우승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평원준 화이팅! 우미진 화이팅! 화이팅! 학생부터 선생님까지 파이팅 넘치는 끼와 재능 보이시나요? 질 수 없단 생각에 참가자들 따라 대기석에 앉아 저도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산책 나온 주민들과 노래자랑 소식에 방문한 분들이 관객석을 꽉 채웠는데요.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노래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이어지는 흥겨운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출연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거쳐 나온 참가자들이니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을 뽐냅니다. 분위기가 마을 잔치 저리 가란데요. 진짜 실력자를 가리기 위한 대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유독 긴장한 한 참가자가 있었으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숨겨둔 끼를 마음껏 펼치고 총 8명의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노래가 좋아서 참가한 참가자부터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참여한 참가자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여름밤 무대가 빛납니다.
관광 공원이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네네.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신나고 좋아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흥도 많아지고 저 오늘 깜짝 놀랐는데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울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들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 때문에 온마을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좀 새로 발산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뭔가 하자 생각을 하다가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주 시민의 그 노래 자랑으로 좀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 가수들의 축하 무대까지 이어지고 심사위원은 평가로 바빠지는데요. 아니 오늘 실력자들이 너무 쟁쟁해서 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온마을 노래 자랑이 아니라 전국 노래 자랑 못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지껏 그 출연자 중에 최고의 오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심사 기준은 뭐예요? 현장 반응이 일단 우선이에요. 어떻게 현장을 이끄냐. 그 다음에 가창력. 네. 사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쟁쟁한 경쟁을 뚫고 저도 참가상을 수상했는데요.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게 어딘가 싶은데 과연 온마을 노래자랑의 주인공, 오늘의 대상은 누굴까요? 정은희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은희 선생님. 최우 수상은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이동수 씨, 대상은 진또배기를 부른 정희성 씨가 차지했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상 타셨어요. 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아니 오늘 그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 하실 줄 아셨어요? 사실 조금 리허설 할 때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다들 다 잘하시고 그래도 이제 무대에 서니까 긴장한 것도 많이 좀 줄어들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음악과 노래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마을 노래자랑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마을 함께해요. 함께해요.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긴 온마을 노래자랑. 이들의 행복한 노래소리가 우리 마을 곳곳에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7월에 저도 상을 참 많이 뭐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감사장을 받아보는 것은 드문 일이고 오늘 그래서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트 스쿨은 대한민국의 40년 이상 아주 노후화된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즉 1차 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또 개별성,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모든 교실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 다른 다양성과 특징을,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는 3학년 인문 사회 클러스터 공간이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폴딩 형태로 다 처리를 하거나 이 교실 사이를 다 무빙홀로 처리를 해서 공간의 유연성과 가변성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여기 소파에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테라스에 나가서 쉬기도 하는데
저희 학교가 원래 경사지어서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실들을 블럭을 쌓듯이 이렇게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테라스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테라스라던가 그리고 상당히 공간감과 입체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중정원의 형태를 띠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폴딩 형태를 걷어들여서 학생들이 또 다른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공간의 능동성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따라 들어오다 보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도서관 센터가 보이는데요.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은 다양한 학습 형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도서관을 가려면 되게 멀리 돌아가야 됐었는데 그리고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좀 많았고 근데 이렇게 오픈형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지나가면서 하나 두 개씩 볼 수도 있고 좀 개방된 느낌이 들어서 좋은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약간 좀 학생들과의 좀 친목 관계를 다질 수 있고 또 각자 필요한 공부를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량도 조금씩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있지만 벽이 없는 느낌. 그래서 아이들 간의 관계, 유대감, 친근감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학교를 가면 뭐 하고 놀까? 애들이랑 뭐 하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학교 오는 맛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거는 근로자랑 그 저쪽 단지에 있던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거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잘 활용하고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학교라고 하면 딱딱한 공간이 많은데 좀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고 또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 많이 지치는데 그럴 때마다 테라스에 나와서 휴식도 취하고 저희 뭐 자연 경관도 보고 앞에 있는 수 공간도 보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활력소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관람객이 기념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조금 높아진다라는 성공 요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한 가지 과목만의 지식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학교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풍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봐봐, 입자의 크기가 압력을 사방에서 눌러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작아지겠지. 우리 고온에서 압력을 줘서 에스프레싱을 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야, 순전히.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온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수업은 물리, 생명, 미적분 수업이 합쳐져 있는 융합 교과 수업입니다. 특정 교과의 원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통 학생들은 모르는데요. 이 커피라는 주제를 미적분, 생명, 물리의 관점에서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하면서 아 이런 쓰임새가 있구나 라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계속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최고점 78.6. 아무래도 교과들이 융합되다 보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같이 서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또 다양한 교과의 융합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인 수업과 차별점이 두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학년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후배들은 선배들한테 조금 더 도와주고 조화롭게 이렇게 수업이 가능해서 조금 더 원활한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개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는 우리 학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학교의 전면에 모든 교실에 테라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융합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후면에 배치한 중앙도서관, 홈베이스, 그리고 클러스터 코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모여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지만 이런 공간들은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는 자율성을 보였을 때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공간을 가진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7월 경주에서 만나는 전시 소식. 희망과 행운을 이야기하는 민은희 작가의 굿럭. 사람들의 꿈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는 정자빈 작가의 꽃을 피우다. 달콤한 행복과 화사한 희망이 가득한 작품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경주시 진현동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두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형 작품과 회화 작품을 두루 선보이는 민은희 작가의 전시와 회화를 바탕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정자빈 작가의 전시 만나볼까요? 먼저 민은희 작가의 전시를 만나볼까요? 앙증맞은 장난감 인형을 보는 듯한 귀여운 회화와 조형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우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민은희 작가님은 흙으로 행운과 행복, 희망을 빚고 그려내는 세라믹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행운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꽃, 고래, 네잎 클로버,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 꿈꾸는 돼지, 감자꽃 등의 행운의 모티브를 작품으로 전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스러운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위로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행운과 희망을 드러내는 여러 상징물들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굿럭, 행운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처럼 행운을 듬뿍 나누고 싶기 때문일까요? 귀여운 돼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돼지라는 그 모티브를, 그러니까 행운의 모티브잖아요, 돼지는. 그래서 이제 어젯밤 꿈속에 자기가 그 돼지 꿈을 이렇게 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행운과 행복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은희 작가의 작품들은 마치 동화 속 한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귀엽고 또 행복한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대표작들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 더 만나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나비자리입니다. 코로나 시절 만든 작품입니다. 사회도 가정도 모두 힘든 때에 마음도 몸도 쉬지 못하는 우리들 모습에 위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마음둘 수 있는 작은 휴식의 공간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비는, 우리 돼지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나비로 날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이 안락한 나만의 공간, 마음 둘 수 있는 이 공간을 의자로 표현했고요. 이 돼지는 행운의 크로바를 안고 있어요. 이 모두를, 이 행운과 행복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와, 이번엔 귀여운 돼지를 꼭 아는 친구의 등장.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돼지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20대 시절 노량진의 경험을 담은 작품입니다. 젊은 청춘들의 반복되는 매일의 경쟁과 좌절에도 지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어젯밤 꿈에 돼지가 나의 품에 안기는 좋은 꿈으로 행복과 행운을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와 즐거운 상상력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민은희 작가의 전시 굿럭 행운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더 많은 작품들은 전시관에서 만나보세요. 7월에 만나는 두 번째 전시는 몽환적인 이미지 속에 행복을 담아내는 정자빈 작가의 꽃을 피우다입니다. 캔버스에 꽃을 피워내는 정자빈 작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정자빈입니다. 제 그림에는 주로 동물과 꽃이 있는데요. 동물은 사실 의인화에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꽃은 사람이 꿈꾸는 꿈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친다는 의미로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꽃이 등장하고요. 작품의 이름도 블라썸이 많은데요. 정자빈 작가에게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주제가 꽃을 피우다인데요. 제 그림의 제목이 블라썸이라는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블라썸의 의미가 꽃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제를 꽃을 피우다라고 정했습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꿈과 희망, 제가 억눌러 있던 내 자신을 밖으로 펼쳐 보이고 싶다는 의미에서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 속에는 항상 꽃과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귀여운 동물들의 의인화를 통해 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위에 꽃을 한껏 피운 우아한 새가 앉아 있는데요. 사실 밑에 있는 고양이도 제 자신을 의미하고요. 위에 꽃을 피운 새도 제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고양이는 어릴 적 꿈을 펼치지 못한 현재의 제 자신을 의미하고요. 위에 있는 새는 꿈을 마음껏 펼친 어릴 적 꿈꾸던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와, 이번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강아지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도 블라썸입니다. 이 블라썸에는 슈나우저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 제가 16년째 키우고 있는 슈나우저가 모델이고요. 이 슈나우저도 사실 제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절제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어릴 적 제 꿈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무수한 꽃들이 활짝 펼치지 못하고 아직 봉우리 채로 있기도 하고 조금 피우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들은 꿈꾸는 듯한 동물들의 표정과 비현실적인 색감으로 피어난 꽃들을 통해 잊혀져 있던 꿈들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꿈꾸던 꿈이 많이 희생되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제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은희 작가와 정자빈 작가의 초대 기획전은 7월 3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행운을 전하는 작품들 꼭 만나보세요.